뭐 별거 없지만 그래도 문학 지문이 나오면은 뒤에 복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서 얘네들 항상 좀 먼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위로 올라오셔서 4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한용운의 님의 침묵과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너무 유명해서 다 알고 있죠? 모두 대립적인 시어와 표현을 통해 주제를 형성합니다. 대립적인 시어와 표현에다가 밑줄.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시적 대상으로 인해 촉발된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다. 어머, 시적 대상이 나에게 나쁜 생각 들게 하나 봐요. 보통은 뭐겠어요? 나를 떠나가게 한다거나, 떠나가거나, 아니면은 나를 괴롭히는 거겠지. 이러한 상황에서 상반된 의미의 시어와 표현을 통해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을 형상화하기도 하고, 나 얼마나 힘들어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너 때문에 난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대책이 있나 봅니다. 앞으로 넘어올게요. 한용운님이라고 하면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하시고 스님이셨고 뭐 그런 것도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용운님에 나오는 님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건데 우선 어떻게 사랑하는 연인, 종교적 진리, 절대자, 뭐 조국, 뭐 독립이라고 확인을 하셔도 되겠고 괜찮죠? 그래서 넓게 또 본다라고 이야기하면 생명의 근원, 요 정도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님은 같습니다. 어머, 세상에 벌써부터 부정적인 상황이 도래했죠? 그리고 아, 영탄적인 어조. 여기에서의 아는 슬픔을 나타내는 거겠지. 충격받았죠? 사랑하는 나이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이님이 떠나갔다라는 걸 어떻게 해요? 반복을 통해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하고 있지. 나이님은 같습니다. 하면서 시적 화자 겉으로 드러나 있다. 뭐, 요 정도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지. 그리고 나이님은 이 시에서의 시적 대상이 되겠죠? 푸른 산빛을 깨치고 푸른 산빛이 있었는데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서 단풍나무 푸른 산빛 동그라미 단풍나무 세모 푸른 산빛 파란색 단풍나무 뭐 빨간색 노란색 여기에서는 빨간색이겠죠. 둘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조가 되고 있다? 색채 대비 쓰고 있어요. 색채 대비 쓰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고 푸른 산빛은 어떻게 해요? 사랑이겠지.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보니까 푸른 산빛이 깨어져 버린 거니까 이별 정도 헤어짐 이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차마 떨치고 떠나갔습니다. 푸른 산빛 단풍나무라고 해서 일단 대조가 쓰여 있구나라는 것들 먼저 확인. 여기까지 끊어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옛날엔 사랑했는데 지금은 이미 떠나가 버렸어라고 하면서 당신과 나 사이에 상황이 변화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아, 옛 맹세 너무 좋은데 옛 맹세 어떠한 속성? 굳고 빛나는 속성. 근데 이게 뭐 같았어요? 황금의 꽃 같았죠. 황금의 꽃도 좋은 거였겠지.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아, 티끌, 먼지, 아무 쓸모가 없어. 게다가 느낌도 어때요? 차가운 느낌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맹세가 티끌이 되어버렸습니다. 라면서, 역시 대조가 쓰여져 있습니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지. 황금의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이 날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한숨과 같은 아주 미풍, 작은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 우리 이제 헤어졌어요. 우리의 약속이 깨어졌습니다를 너무 아름답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둘 사이의 관계가 부정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차여 본적 있어요? 나는 있는데. 아, 세상 세상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지. 괜찮아. 어차피 다 그렇게 돼도 나중에 더 좋은 사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건 매달리지 않는 거. 매달리면은 나중에 술한 조각 가지고 니까짓게 감히 하면서 따고 한대 때려가지고 꺼져. 이렇게 하시면 해야지.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가치가 있는 거고, 티끌은 가치가 없는 건, 뭐,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죠.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어떻게요? 당신과 나의 만났죠. 오, 첫 키스의 기억은 어때요? 굉장히 황홀하죠.
당신과의 황홀한 그 추억, 만남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당신 때문에 나의 인생이 나침반의 방향이 변했어요. 그만큼 당신은 나에게 절대적 존재였었습니다. 그래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나쁜 놈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아, 이제 정말 나 헤어진 것 같아요. 당신은 떠나가 버린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확실히 이제 헤어졌다는 걸알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를 먹고 귀 먹을 만큼 당신의 말소리에 귀를 먹었습니다. 그만큼 당신은 나에게 절대적이었었죠. 향기로운 말소리, 향기라고 하면은 후각이고, 말소리는 청각인데요. 둘이 묶여져 있으니까 뭐라고 할 거예요? 공감각 쓰여져 있구나. 못생긴 거 보고 나쁜 거 보면, 아, 눈이 썩을 것 같아, 귀가 멀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거를 듣고 귀를 먹었다고? 어머, 역설이라고 확인하셔도 돼요.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이 멀었습니다. 여기 역시 역설이고 당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당신은 그만큼 나에게 절대적입니다. 당신 말소리 향기로워요. 얼굴 너무 꽃답습니다. 당신에 대한 예찬.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어이쿠야,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해서 이중부정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중부정 왜 합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경계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지. 우리 언젠간 떠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 하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너무 놀랐고, 놀란 가슴에 새로운 슬픔이 터집니다. 이별이 원인이 되어서 이 이별은 나에게 슬픔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시에서 이러한 접속어 잘 쓰지 않거든요. 앞뒤 내용이 달라지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네요. 시상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말이 너무 어렵죠.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이별했다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이별했다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스스로, 요 말은 빠져있지. 그간의 사랑을 부정하는 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헤어졌다라고 울면 그동안의 사랑이 다 부정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슬픔, 이 이별의 슬픔으로 인한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바기에 들이부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 이 시의 시적 화자는 부정적 상황에서 인한 슬픔을 희망으로 바꿀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네요. 정수바기에 붓는 것도 아니고 들이붓고 있죠. 요 정도면 역동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나 더 해놓을게요. 힘 있게 희망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런데 희망을 가질 거예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희망을 정수바기에 들이부었습니다라는 표현은 눈에 보일 수가 있겠죠. 아,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을 구체화했습니다. 관념의 구체화.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사자성어 있죠? 회, 자, 정, 리. 만나면 마땅히 헤어집니다.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떠나가자, 거, 자, 필, 반드시 반대로 돌아올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겠네요. 사람이 만나면 언젠가 이별하게 되고, 이별해도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고,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나고, 어머, 돌고 돌고 있죠?
이런 거 뭐라고 할 거예요? 불교의 윤회 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어졌다고 계속 슬퍼하고 있을 이유가 없겠네. 그렇겠죠? 아, 이래서 중요하지. 왜 첫째 줄에 나와 있는 아가 슬픔이었다면 지금 나온 이 아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되겠군 이라고 이야기하는 깨달음의 감탄사니까요.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역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말이 빠져 있죠. 나의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 당신은 침묵하고 있어요. 당신은 현재 부재중이지. 하지만 내 사랑의 노래로 당신의 이 침묵과 부재를 감싸 안아 버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니까 당신의 부재로 인한 슬픔을 무엇으로? 나의 사랑으로 극복할 거예요. 이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지. 됐을까? 중간중간에 제가 막 그런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았었네. 빨간색 펜 들어주시고 너무 시에 심취했나 봅니다. 새로운 슬픔이 터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별로 인한 슬픔. 그리고 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끊어놓고 이 부분에서는 뭐라고 극복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을 갖기로 했어요. 마지막 당신의 침묵을 휩싸고 돌 겁니다. 언제까지 영원한 사랑.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네. 밑에 나와 있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고 확인이 되어 있고요. 김영랑이라는 시인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너무 좋죠? 30년대에 순수시 쓰던 분이고 순수시라는 것은 뭐예요? 예쁜 이야기, 예쁜 말만 쓰면 되나? 아니요. 시의 본연의 가치를 강조하는 거예요. 시하면 역시 운율이지. 그래서 운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시에 쓰이는 말은 일상언어하고는 달라. 시어 잘 가다듬어야 돼. 시어를 좋다 하는 것들은 중요시업입니다. 그래서 순수시는 시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유미주의적이다. 오직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주제는 다 아실 테니까 미리 말씀을 확인해 둘게요.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모란에 다시 피는 것을 개화를 기다림이라고 해놓으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뭐다? 도대체 모란이 뭐길래?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해서 일단 모란에다가 네모 표시해 놓겠죠. 계속 온통 모란 이런 것들 나오니까 그러면 도대체 모란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은 1차적으로는 꽃이지. 요즘 자꾸 문자가 오는데 그 달마다 2주에 한 번씩 꽃을 보내주는 구독 서비스가 있더라고. 그거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생긴 것 같지 않죠? 꽃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할 수 있겠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순수성, 내면적인 순수성. 아니요, 내가 원하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가치. 아무튼 세상에서 시인이든 이 시를 읽는 사람이든 내가 가장 아름다워요 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역시 시적 화자 겉으로 드러나 있을 거고요. 아직 나의 몸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있을 겁니다. 의지적 태도고요. 뭐뭐 해요 라고 하면서 존댓말 쓰고 있죠. 경어체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경어체를 쓴다. 나의 소망의 간절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어머 이상해요. 여기 아직이라는 말은 부사어라서 딱히 쓰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써놨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왜? 아직도 다른 말로 바꾸면 여전히 계속
변함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그러니까 나는 아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 나는 계속 기다려야 하나 봅니다. 자신의 기다림은 나의 운명 같은 거예요. 기다림은 나의 운명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란이 떨어져 버린 날이라고 해도 되는데, 어떻게 뚝뚝 떨어지는 날, 그러면 왠지 어떻게 해요? 뚝뚝 떨어지면은, 너무 슬플 것 같지. 일단 의성어를 사용하고 있다.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떨어져 버립니다라고 하는 하강적 이미지를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슬플 텐데, 시적 화자의 슬픔을 강조해 버리는 거지. 여기에서의 날은 어떻게 해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어머 벌써 떨어졌나? 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다음 줄 한번 읽고 다시 올게요. 나는 비로소 보물 여인 서롬에 잠길 때, 아, 아직 떨어지지는 않았네. 그러니까 옆에다가 점점점 악화정. 비로소 보물 여인 서롬에 잠길 테요. 여기에서의 잠길 테요는 뭐예요? 의지라기보다는 나는 그렇게 될것 같은데?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예상해 주고 있는 거지.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모라는 봄에 피는데요. 이 줄을 통해서 봄에서 여름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뭐라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적기. 시간이 흐르고 있어. 봄에서 여름이 됐다라는 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봄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을까? 떨어져 누워 있는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 어머, 꽃잎이 누워 있다고 사람처럼 순식간에 의인법 하나 슥 지나가고, 천지에 모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와, 내가 좋아하던 모라니 꽃잎마저 사라졌어. 완전히 허무함에 빠져 있겠지. 뻗쳐오르던 내 보람이 서운하게 무너졌습니다. 뻗쳐오르던 상승의 이미지. 무너졌습니다. 하강적 이미지. 무너졌기 때문에 어때요?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모란 진짜 좋아하네요.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애한 해는 다 가고 마라. 여기 밑에 보면 360날이라고 하면 360일 섭섭해서 웁니다 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모란이 피는 거는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지. 일주일이 지나갔는데 내 1년이 다 지나갔다? 에이, 뻥이 너무 심하십니다. 과장. 하지만 이러한 과장을 통해서 어떻게 슬픔을 나타내는 거고, 바로 이러한 부분이 유미주의적 태도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될것 같아요. 모란이 360날, 그런데 1년, 나머지 1년이라고 해도 될걸 굳이 360날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예요? 일단 360, 눈으로 보이는 거죠. 수량적인 표현이다. 수치로 나타내 줍니다. 1년이 아니라 365일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감정의 깊이를 드러내 줍니다. 그만큼 내가 슬퍼요, 섭섭해요라는 정서를 강조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요시뿐만이 아니라 옆에다가 단문장 표시 땡땡 해놓고 이렇게 확인을 좀 하나 써놓을게요. 현대시를 보고 있다. 그러한 현대시에, 아, 이 말은 없어도 해석이 되는데, 나는 부사어가 들어오구나. 그리고 그러나 이러한 접속 표현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수치가 드러나고 있다? 이거 확실히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다. 그러한 부분은 좀 눈을 더 많이 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360날 마냥 섭섭해 우옵네다, 웁니다. 어머. 너무 섭섭해졌나 봐요.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튀어나왔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이라고 하면서 처음에 두 줄, 그 다음 두줄 비슷하게 생겼죠? 뭐라고 쓸수 있을까? 수미상관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수미상관 쓰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어쨌든 반복이 되는 거니까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해주고, 시적 화자의 정서나 주제를 강조해주고,
여기에서는 나는 꼭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라면서 의지를 강조해주는 역할이 있죠. 처음과 끝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형태상 안정감 줄 거고 뭐라고 쓴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고 또 뭐라고 쓴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했는데 쓰질 않았네. 아, 뭐 할 말이 더 있나? 여운을 형성해준다. 여기까지 해놓으면 정말 더 이상 쓸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역시 나는 기다리고 있을 테요. 어떻게 아직도 여전히 계속 시적 화자의 의지지.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문장 순서가 뒤바뀌어 있죠? 도치. 알고 있을 거예요. 도치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표현 방법에 들어간다? 강조하기에 들어갑니다. 찬란한 슬픔의 봄을, 찬란한데 왜 슬퍼? 슬픈데 어떻게 찬란할 수가 있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역설이라고 확인해주시면 되겠죠. 찬란해요. 왜? 피어 있으니까. 슬퍼요. 왜? 낙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봄이라는 시간은 개화와 낙화가 동시에 있는 순시간. 그래서 찬란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지.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요. 처음에 나와 있는 둘째 줄까지의 내용은 모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어디가 있어? 섭섭해 웁니다. 여기까지 해놓으면 모란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 마지막 두 줄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계속 기다릴 겁니다. 다시 기다림. 뭐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써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됐을까? 그대에게 모란은 뭐니? 당신한테 모란은 뭐야? 계속 이어서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는 하나 칵 찍어가지고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가로 할까? 나로 할까? 가로 할까? 가에. 떠나간 대상에 대한 화자의 슬픔 있어요? 있지. 님이 떠나갔잖아요. 오케이. 공간에 이동해요? 안 하죠. 과거에 대한 성찰, 반성 하나? 아니지. 의지는 있는데. 이상과 현실의 괴리도 없고 체념도 없죠.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다? 그것도 없지. 그 현실 극복이지 딱히 있는 거 아니죠? 세상에. 가만 봐도 1번이 답이네. 그러면 나시도 어떻게 해요? 떠나간 대상, 모란에 대한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예, 맞는 말이지. 그러면 요 정도로 체크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일단 답은 1번. 떠나간 대상, 님이 떠나갔고요. 모란이 떠나갔고요. 그 다음에 2번. 공간의 이동 없고 심리 변화가 가에는 있기는 있어. 슬픔에서 희망으로. 하지만 나는 계속 슬프고 슬픔에서 역시 어떻게 해요? 기다리겠다라는 의지. 심리 변화는 있어. 하지만 공간의 이동이 없는 거다. 과거 성찰 없고요. 의지는 둘 다 있고 둘 다 체념 아니고요. 가상의 상황 설정. 극복 의지가 있는 거는 아니지. 가상의 상황 설정. 가정한다라는 이야기인 건데. 나에는 가정이 있었었지? 그거 확인만 하면 되겠지. 2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푸른 산빛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깨치고 푸른 산빛 좋은 거였는데 그것을 깨쳐버렸어. 깨버렸지. 부정. 이러한 치열을 통해 부정함으로써 처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지. 어떻게? 사랑하고 있다가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1번 괜찮아. 옛 맹세는 굳고 빛났었는데 차디찬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당신과의 관계 부정적으로 당신 떠나갔어요. 괜찮지? 향기로운 꽃다운. 이거 너무 좋은데. 님에 대한 예찬적인 태조. 당신은 향기롭고 꽃답습니다. 그렇지. 새 희망이라는 관념을 들이부었습니다. 희망을 들이부었어요. 희망을 갖기로 했습니다. 역동적 이미지.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 그렇지. 나는 더 이상 슬퍼하고만 있지 않고 희망을 갖기로 했었다. 4번 괜찮아. 답은 5번이겠네요. 사랑의 노래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님의 침묵이라는 상반된 이미지와 병치함으로써 오케이. 화자가 느끼고 있는 회한? 회한 무슨 뜻인데요? 후회합니다.
얼마가 될 만큼, 한이 될 만큼. 내가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 멍청한,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한. 너무 후회합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요. 그 정도까지는 가야 회한. 자, 뒤에 3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기역.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기역, 비유적 표현이 있어요? 오케이. 미풍, 어머. 미풍이라고 하는 비유적 표현이 있죠? 화자가 느낀 허망함. 그렇죠. 사랑이 날아갔으니까 당연히 허망함이 들겠지. 기역, 괜찮아. 니은, 2번. 단어적 표현을 통해 절망적인 상황, 이별은 뜻밖의 놀라운 일이,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이 터집니다. 반어 없는데, 하지만 뜻밖의 슬픕니다. 절망은 있기는 한데, 반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 3번, 디귿. 접속어를 사용해서 접속어 그러나 사용하고 있죠. 화자의 인식이 전환이 됩니다. 시상이 전환됩니다. 괜찮지? 리을 밑으로 내려와서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렸어요. 의성어를 사용함으로써 오케이. 시적 화자의 슬픔을 강조해 줍니다. 4번 괜찮지. 미음 내려오면 모 의도적으로 어순을 도치하여 그래요. 도치법이 있으니까요. 시적 화자의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도치는 무조건 강조예요. 표현하기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고, 3번 문제에서는 딱히 체크할 것 없이 요 정도만 해도 될것 같은데, 정답, 반어적 표현이 없습니다. 라고 확인됐을까요? 다음, 4번은 그냥 같이 보면서 할게요. 화자가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면서도 막상 떠날 때에는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대립적 의미 표현을 병치해서 상황, 이별에 대한 화자의 새로운 의식. 그렇지. 이별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이야. 라는 인식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2번. 모란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이었던 봄을 모란이 지는 슬픔의 계절로 인식함으로써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부정적 상황을 형상화합니다. 부정적 상황, 슬프다, 모란이 지고 있다. 부정적 상황, 2번 괜찮지. 가의 화자가 염려하는 행위, 나의 화자가 360날 우는 행위는 모두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어? 울고만 있는데 그게 적극적인 노력이다? 그럴 리가. 3번 틀린 얘기지. 가의 화자는 슬픔이 새 희망으로, 나의 화자는 내 보람이 서러움으로 변화하는 경험을 통해서 인식이 전환이 됩니다. 어쨌든 부정적인 거에서 긍정적인 것, 긍정적인 거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변해도 어쨌든 인식 전환은 있는 거지.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얘도 어떻게 해요? 역설이죠?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님을 보내지 않을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간직할 겁니다. 나는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극복 의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됐고, 틀린 건 3번. 오케이. 잠시만요.